빨리 여기요. 야, 니들 어떻게 하는 사람 보자. 냄새가 다르다, 냄새가 달라. 난 역시 서울 체질이야. 나도요. 나라 씨?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곧 따울 해가지고 시집이나 가겠어? 나라 씨는 대한민국 딱 중간입니다. 특히 외모 거울 안 보시나 봐요. 신영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 애기라도 먼저 갖자. 연애 7년이면 유부남이지. 뭐 어떻게 7년씩이나 옆에서 보는 나도 지겹다. 어우 지겨워. 어디서 저만이 갖다 집구석까지 끌고 들어와 세련되지 못하게. 신영아, 선 한 번만 보자. 응? 걔 남친 말이야, 혜주 몰래 선 봤대. 어떻게 생각해? 야, 그게 말이 되냐? 사랑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우리 못 지키는 놈들도 있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냥 넘어갔대? 우리 친구들 몽땅 소집했지. 밤 12시에 운동장에 남친 불러다 놓고 아주 개박살에 아작을 내놨지. 겉으로는 표시 하나도 안 나게. 잘했지? 아, 장하다. 장해. 방송 잘해? 요즘 같아선 아라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나도 받아들일 것 같아. 우린 7년 됐거든? 오빠 너무해. 애인 없다면서요. 3년 전에 헤어졌다면서요. 우리 헤어졌니?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라. 이해해. 아, 이해하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주제에 나한테 따져?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만났어? 잤어? 잔자고! 그것만 말해! 잠깐 흔들린 적도 있었지. 너만 모른다면 살짝 바람피다 돌아와도 되겠다 싶은 적도 있었어. 근데 내가 못난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렇게 우리 사랑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7년 동안 어떻게 지켜온 사랑인데 흠집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넌 무수히 내 가슴에 갈퀴질을 해대더라.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넌 나한테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난 네 눈빛만 보면 알아. 네가 얼마나 식었는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맨 처음 날 보던 그 눈동자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그렇게 변해가는 네 마음 알아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 맨 그딴 날라리 옷이나 입고 다니니 사람까지 싸고 저렴해 보이지? 싸고 저렴한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들 저렴이라면 깜빡하잖아. 무식하긴. 벗어. 예? 벗으라고. 왜요? 알면서. 우리 그냥 대화해요. 손만 잡고 있을게. 와봐. 난 자기의 그 도도함이 마음에 들어. 딱 내 스타일. 자기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없어. 하나도? 너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가란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눈칫밥 먹고 있는데 내 생각 좀이라도 하면 네가 이렇게 가. 오빠 나 돈 좀 해주라. 노라야. 독 까놓고 내가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이렇게 안 산다.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식구들은 전부 나보고 이러고 산다고 뭐라 하는데 내 입장 대봐. 오빠 대학 보낸다고 난 아예 고등학교도 못 가게 생겨서 중학교도 중퇴했는데 오빠는 입이 10개 아니라 100개라도 할 말 없어. 무슨 일인데? 무슨 일로 왔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돈 얘기면 안 들은 걸로 할게. 저런 싸가지 언니 말 아닌데. 오늘 단판에 줘야지. 하지 말어. 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알아. 얼마라도 줘서 보내려고 이러는 거 안다고.
형님이나 처제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못 보겠어. 해줄 형편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놈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섬에 팔려가도 내가 가고 자기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할게. 나한테 미안하지도 말고 신세졌다 생각도 하지 마. 그날 밤 자기 데리고 목숨 걸고 튄 거 나 후회 안 해.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가 어딨냐. 수학의 최고의 미덕, 답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 네가 잔잔히 일러봐. 집 걱정돼서 저러고 있는겨. 장남이 제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지가 뭔데 집 걱정을 해요. 그것도 참. 아, 그리고 어머니, 아라 결혼시키고 나면 저랑 합쳐서 하세요. 아무것도 걱정 말고 결혼해. 집안 문제는 오빠가 알아서 할게. 지호야! 웬일이래? 요 놈한테 물어봐,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뜸들이지 말고. 적금 든 거 말이야. 적금 왜? 노라 집에 와 있대. 안 들어올라? 저 여보, 여. 내가 당신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산다고 그랬지. 그나마 남은 정이 있어서 이러고 사는 거라고. 뱃속에 애까지 우리 애가 셋이야. 배불러서까지 노라 살집에 깝느라 알바 뛰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제발 그만 좀 놔대. 나도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냐. 내가 장남인데. 당신 식구는 우리 애들 셋, 나, 당신 이렇게 다섯이야. 적금 없는 셈 쳐. 죽어도 못 줘. 이봐요. 뭐가 이렇게 비싸대요? 이것저것 검사한 값이에요. 젊은 양반, 좀만 깎아줘봐. 응? 복 받을 겨. 금방 배달 가요. 아, 시방 겉절이 만나게 버무는 중인데 이놈만 있으면 밥방으로 뚝딱이요. 그 뒤에 뭐래요? 꽃 같은 거 주려면 주지 말아요. 쓰레기 치기도 힘들어요. 너도 대강 눈치는 깎았지만 우리 서로 잔뜩 쪼지 말고 그냥 합쳐서 살자. 예? 엄마 아픈 것도 알고 있어요? 아직도 감기 안 나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가지? 피가 나왔어요? 얼마나요? 많이는 아니고 내 병 내가 알아요. 기침약이나 줘봐요. 이런 고문에 앉아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오라버니 말대로 한다고요. 참말이요? 아이고 누가 봐요. 근데 자식들한테 어찌게 말을 한대요? 나 팔자 고치겠다고. 병원 같은 데는 어머니가 알아서 가셔도 되잖아. 어머니가 아프다고 병원 가실 뿐이야. 나